유도대시 봉구랑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보석이 1000개가 있는데 요거 모두 사용해보도록 할거예요.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 고급 보물상자가 있습니다. 추가 10회 복귀 시 에픽 장비 100번 획득이라 하는데요, 이거를 4번 돌릴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희귀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고급이 나왔는데요, 이거를 다 장착하도록 할게요. 깔끔하고요. 요거는 희귀이기 때문에 강화를 좀 시키자. 오, 체력이 쭉쭉 올라가네요. 어우, 달달하다. 아이템도 좋은 걸로 바꿨기 때문에 바로 싸늘한 묘지 시작합니다. 파이어! 뭔가 진짜 공동묘지네. 어휴. 야, 아니 함정이 확실히 달라졌어요. 어렵지 않게 커트. 4개요. 한 분모기 위주로 갈게요. 아,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견제. 이번 보스는 큰 유령이 나오지 않을까? 좋습니다. 발사는 뭐야? 발사 한번 가보자. 아, 공격 시 1에 반사된다고? 근데 벌써 저게 3장을 좀 하고 있는데 난이도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함정은 늘긴 했는데 뭐 탄마 그러니까 뭐 미사일 같은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뭐 해볼만하다. 분신 나오냐? 보조 사격. 아, 공속 같은 거 좀 놔주자. 카트. 공격수도 돼. 아, 나이스. 뭐야, 내 목소리 듣고 있나 지금? 제가 딱 공속을 원하는 타이밍이 했거든요. 바로 나와주네요.
전면 공격 한번 해보자. 모든 속성을 강화한다고? 데미지가 증가하는 거네요. 야야야. 나이스. 아, 섀도우 전사로 갈게요. 화염이 또 유도도 있어가지고 달달 하더라고요. 유도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체력이 다는 게 보이겠죠? 화염아 타올라라. 나이스. 공격 증가로 가자. 나중에 좀 보스를 빨리 잡아가지고 포인트 획득률을 높이려면은 또 이제 데미지가 또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.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? 뭐야? 여기 버서커 모드 이런 느낌이네. 체력이 없으면은 이제 데미지가 40%가 증가한다고 해요. 딜 잘 들어간다. 벌써 풀피가 됐어요. 와, 멀티샷? 공격속도? 멀티샷 가자! 야, 지속 강화도 들어왔죠? 예. 야, 강화도 왜 이렇게 잘 나오냐? 와, 보스입니다, 벌써. 여기서 이제 치명타를 박아주면. 안 돼! 뭐냐? 겁이 나왔네요. 야, 체력 반이다.
금방 끝내겠죠? 여기 그 치명타의 위력인가? 나이스! 야, 뭐야? 야, 무기 실화냐? 와, 멋있어. 여러분들 보이시나요? 표창이 왜 이렇게 멋있냐? 강화. 그치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!